사기 선배신 김영덕 장례식 전 육군 헌병관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아, 김영덕 헌병관님께서는 아르티시 기독장교연합회 이대 회장님을 하셨고요. 경북대 출신으로서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시어 세계 군인 기독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 예비역 기독 군인연합회 복음 선교 단장으로 군 복음화에 성공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혹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저는 다른 시간에 잠시 축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길어지는지도 모르게 마음 푹 놓고 아 선배들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야기 좀 했구나 여유 있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바쁘시면 나가시도 아무것도 말씀 안 합니다. 시간 바쁘시니까 나가시도 좋고요. 제가 이제 ROTC 사기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같은 이런 생활을 했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지금 그때 심정이 조금 더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1년 내지 2년 있으면은 육군 소위로 전후방에 가게 되고 여러분 따르는 부하들이 40명에서 50명 쯤 됩니다. 잘하고 싶지요? 예! 멋있는 소대장 맞추고 싶지요? 예! 또 이제 아 나는 기질이 군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다. 장기 복무를 해서 저 사람과 같이 장군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한 사람 있겠지요? 예, 예. 좋아요. 아, 여러분들 입대하면 인간하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만만치 않아요. 저는 매주 전방 다닙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만나요. 소위들, 중위들 딱 보면 알아요. 잘하고 있는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눈이 패스지 이거 있는 애들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시시하게 하는 소대장들이 있어요. 아, 저 친구는 길을 잘 걸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소대장 가면 만만치가 않아요. 다 가서 멋있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힘들어요. 저는 전 부대에 가보니까 아주 토한 막사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애들 인터넷 다 하고 있고 내 몸 안에서 생수를 그대로 마십니다. 초화설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병사 부하 40명 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알겠습니다. 소장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뛰어나갈 수 있는 부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만들어질까요?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육군 소장까지 제대했습니다. 또 그것도 헌병입니다. 2년에 한 사람씩은 헌병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경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것이고요. 궁금하죠? 예, 예. 간단해. 뭐냐? 주님만 잘 생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실감 잘 안 나죠? 아멘. 예수님만 잘 믿어. 아멘.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오보니까 아주 많은 우리 기록장교,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많은 기록장교의 모임을 많이 다녀봤지만, 오늘이 제일 가슴이 뜨거워요. 아, 멋있다. 맞아. 여기에서 훌륭한 군인들이 나온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배출된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신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이지만 옆에, 여러분들 옆에서 나는 사심이 있다는 걸 봅니다. 후보생 때 우리가 인간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 같지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봤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맞기를 맞으면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한 것인 거야. 주님을 여러분들 각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감사한 예배를 좀 드립시다. 그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겠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도자. 복잡한 일이 있어서 두려워요. 주님에게 엎드리고 기도하면 뚫고 날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런 뚫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내 앞에 엄청나게 이렇게 갖춰라! 자신 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어떻게 소재를 멋있게 소재를 꾸려나 100점 뺏겨요. 안 돼. 너희는 여러분들보다 더 머리가 위에 있는 백사들이 있어.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골치 아픈 백사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주님 앞에서 매달리는 경우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야 그거를 군대사에서 경험했습니다. 직업도 그렇고 오직도 그렇고 모든 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걸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이 먹은 사람 자식에게 하는 누군가 같은 예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듣겠어요. 성공은 이제 받아난 겁니다.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기도 장교의 자리를 갖게 출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평소에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믿냐면 성경을 열심히 성경.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을 마음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날 1년 2년 지내가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이 돼가지고 점점 많이 배신했다. 문제 없어. 얼음 있으면 또 뜨고 나갈 수 있어. 거짓말이 감정해서 내가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아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부모생 때부터 주님과 관계를 맺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소재장가면 성공해놔. 훌륭히 소재를 맞추고 가사에 꼽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소대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확실히 맺으라. 소대장 생활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심, 이런 스스로 자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며, 얼마나 성공할지 빠른 길이냐,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자, 한번 다 같이 꼭 참아보면 내려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